네 거래? 맘대로 쳐! What's today's topic? What's all about it? Let's hop right in! 예,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요. Nose, 코에 대한 idioms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아, 코에 대한 유용한 표현 오늘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나요? 코에 대한 재밌는 표현들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로 보실게요. Don't pick your nose in that matter. In that matter, 그 문제에 있어서 don't pick your nose. Pick your nose는 코 쓰시는 거네요. 코 쓰시는데, 자,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pick your nose! 손으로 그냥 코를 파는 건데요. 남의 일에 참견할 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pick만 아니라, 파는 동사, 내미는 동사 다, stick your nose, poke your nose, shove your nose, 다 똑같은 의미로 쓰인답니다. 그래서, don't stick your nose, don't poke your nose, don't shove your nose in that matter. 그 문제에 대해서 참견하지 마, 쓸데없이. 그런 뜻이고요. 자, 다음 표현도 비슷합니다. John is nosy 라고 하는데요. nosy나 nosy 둘 다 다 쓰이는데요. 이 nosy라는 것이 오지랖 넓고 꼬치꼬치 깨묻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nosy에 관련된 형용사로 쓰이는데요. I hate nosy people. I hate nosy people. 이렇게 쓰는데요. 그 굉장히 쓸데없이 오지랖 넓게 참견하는 사람, 꼬치꼬치 또 남의 일에 캐묻기 좋아하는 사람을 nosy라고 합니다. 둘 다 알아두세요. 그래서 코에 관한 게 의외로 참견하는 게 연관이 있는데요. 왜 그런지 그 이유는 바로 코가 긴 사람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 코가 길어서 남의 인생에 얼굴을 들이내밀면서 코로 찌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이 자꾸 내 인생에 파고드네? 인생 참견하네? 이런 뜻으로 쓰인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표현이 그래서 또 연결이 있죠. Keep your nose out of my business. 즉, none of my business와 상관이 있는데요. 내 일에 상관하지 마. Keep your nose out of my business. 이렇게 같이 쓰입니다. 위에 John is nosy. Keep your nose out of my business. Don't pick your nose in that matter. 거의 다 상통하게 내 일에 상관하는 것이랑 연관 있죠. 코로 내 일에 상관하는 것 기억해 두세요. 자, next. I just follow my nose. Follow my nose. 내 코를 따른다는 건데요. 그리고 코로 냄새 맡잖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행동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코를 냄새 맡으면서 곧장 앞으로 나아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follow nose. 때론 본능적으로 행동하거나 이렇게 냄새 나는 곳으로 가는 거니까 곧장 앞으로 가다.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표현. I keep my nose to the grindstone. 자, grindstone이 뭔가요? grind가 가는 거잖아요. 가는 돌이니까 바로 숫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숫돌을 계속 갈아야 하는 옛날 돌려야 하는 기구에서 나온 말인데요. 쉬지 않고 그거를 돌려야 했다고 해요. 그래서 keep my nose to the ground 하면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아주 콕 빠지게 일을 하는 거. 우리 뭐 등 빠지게 일하나요? 우리 뭐라고 말하죠? 예.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말 뭘 빠지게 일한다는지 생각이 안 나서. 예. 그래서 I keep my nose to the grindstone 하면요. 코 빠지게 일하는 거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다. 이런 말이네요.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 때 했던 말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간단히 가져왔습니다. nose 하면 nose picker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 픽 있고 후비는 거예요. 그래서 코 후비는 아이, nose picker. Don't pick your nose 하고 비슷한 거 같죠? 코 후비지 마 이런 건데요. 그 의역으로도 쓰이는 거죠.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 이런 건데요. Nose picker 하면 아이들한테 많이 쓰죠. Don't be a nose picker. 아주 gross.
더러워 이런 거죠. 예, 다음 표현 또 가보실게요. Idioms for nose. 노즈의 관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 nose나 이런 거다 keep이랑 동사를 많이 같이 하는데요. 이 신체 부위가 그런 것 같아요. keep,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 이 동사랑 많이, 눈도 그렇고, 코도 많이 쓰이네요. 첫 번째 표현. You have to keep your nose clean. 예. 코를 어떻게 해야 돼요? 클린하게,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코가 장난치다가 막 더러워지는 상황을 추측하면 되는데요. 그럴 때 말썽 피운 거예요. 그래서 말썽 피우지 마! 이런 말이에요. 코가 더러워졌다는 것은. 그래서 You have to keep your nose clean 하면 말썽 피우지 말고 가만히 있어. 얌전히 있어. 이런 표현을,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You have to keep your nose clean.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아이들한테 쓸수 있겠죠. 다음 표현, next. You have to pay through the nose. Pay through the nose. Pay는 갚는 거잖아요. 돈을 지불하는 거. 근데 through the nose. 이것도 좀 배경이 있는데요.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다. 이런 말인데. 자, pay through the nose는요, 구세기경에 아일랜드에서 세금을 내지 못한 사람에게 코를 베어가는 가혹한 형벌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코를 베어간다는 뜻이에요, 결국. 그래서 코피와 같은 값진 대가를 치르다라는 것으로 you have to pay through the nose. 정말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해.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코를 코피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혈이 심하다랑 우리말에 상통하는 거예요. 일맥상통하죠. 출혈이 굉장히 심해. Pay through the nose.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해. 네, 이런 뜻이네요.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Next 표현, 마지막 표현인데요. It's on the nose. On the nose. 코 위로. 즉, 이게 방송 용어예요.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요. 정확하게, 정각인데요. 방송에서, 방송 작가들이요. 그 방송이, 방송에서, 자기 손을 코에 놓았다 그래요. 그러면, 코를 얹어 놓으면 모든 프로그램이 시간이나 간격이 이상적으로 아주 잘 맞았다, 잘 되었다는 뜻에서 코를 놓으면, It's on the nose 하면은 아주 정확하게, 정각에 잘 됐어 하는 뜻으로, It's on the dot 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시간 말할 때, It's on the dot. 아주 정확해, 정각해, 정각해.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그 방송 용어 하면은 또, 왜 우리가, 손으로, 손바닥으로 목을 쫙 자르는 컷의 표시를 하잖아요. 그거는 컷을, 그만, 스탑! 이고요. 이렇게, on the nose 하면은, 코에 갖다 대면, 잘 됐어! 오케이, 정각에 정확하게 잘 됐어! 이런 표현으로 쓴답니다. 아, 우리가 방송 용어가 일상 용어로 된 거, it's on the nose 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좀 쉽게 풀이하려고 애써 봤는데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 눌러주세요. See you next time. Bye.